오랜만에 쉬는 날. 아~ 찹쌀 케이크 재료. 다 넣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. 완성. 그날 술 얼마나 먹었나? 많이. 20분째 기다리는 중. 영화 시간 늦었다. 드디어 나왔다. 뚜두두 타령이야. 떼쭈 위 떼뚜루 나요. 진짜. 멀리 가세요, 멀리. 예? 동생 영화예요. 아, 그렇군요. 식당 들어가 있어서 잘 저어서 목인 뒤에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꼭 갖고 와야 할까? 아줌마 아니거든요. 팔이 너무 길어. 그만 찍어요. 그리고 식사는 하나씩 혹시나 너 진짜 맛있다. 고맙다. 진짜 싫어하냐? 어 왔다. 들어야 돼? 아 오빠는 요즘 오늘 뭐 일정 있어? 오늘 엄청 돌아가야 돼. 오빠 일 간다고. 일? 나? 아 저래. 일단 출근해. 하나 남아요. You're from the city. 아이고. 이거 쫓겨났어, 쫓겨났어. 배신자긴 하잖아, 어쩔 수 없어. 맞아. 나 이게 준비했어? 와우. 이 숟가루. 일단 이거 신혼여행에서 사다준 선물. 너무 귀여워서 쓸 수 없다. 당황. 그냥 이거의 멘붕이었어. 이 선배 탓하고 싶진 않지. 외모를 떠나서 어쨌든. 어, 몸매가 그렇긴 한데. 그건 나중에 문제고. 그럴 수 있지. 첫 데이트면. 근데 내 의도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. 아, 그니까. 근데 그 첫 데이트를. 오케이. 진짜 너 다 봤어? 마이너리 리스트 봤지. 아, 저 토크를 진짜 광팬임. 저 광팬이에요. 안 본 영화 거의 없어요. 안 본 영화 뭐 한두 개 있긴 한데. 근데 너가 너무 그 고개를 숙였어. 저요? 어. 오케이. 장난하는데? 그니까. 어, 카메라가 왜 이렇게 다르지? 블라우스 그리고 가방.
그러면 거의 냉면에 씨를 말리는 거 아니야? 어? 냉면에 씨를 말리는 거. 여자랑 뭐 이런 것도 안 되네.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가요? 아니에요. 다음 찍어. 아, 멋지다. 우리 뭐 베이비 스티커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. 와. 갑자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데스카. 아까 우리 안 맞았어요. 이런 거 정확해. 며칠 뺐나? 아, 그래. 이런 거 정확해. 며칠 뺐나? 아니 대리 부르기엔 너무 별로긴 해. 맛 없을 것 같아. 뭐? 타면 맛 없죠. 아유랑 이거 섞으니까 맛 없을 것 같아. 뭔가 좀 귀여우시네요. 괜찮아요? 누가 딱 하나 이해할게. 뭔데? 바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진짜. 야, 나도 뭐 이거 막 바지가 졸라 그 페이버릿이라서 입고 나온 건 아니야. 좋네. 어, 만져봐.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. 오, 아침에? 응, 아침에. 아침에 어떻게 운동해? 어, 출근 전에. 오, 너 근데 좀 한다. 아, 어, 좀 엄청 하네. 기영이가 더 크긴 한데. 어, 열심히. 그렇네. 오빠도 해, 운동. 뭐 해야 돼? 이거. 와, 현수 대박이다. 와, 와. 대박이다. 멋있다. 형이 올려야 되는데. 오늘 올려야겠다. 어, 올려줘. 알았어. 아, 근데 누가 찍고 누가 편집은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? 내가 나머지 다 하고 오빠는 올리기. 근데 그게 모델도 예심지. 아, 근데 그게 어려워. 말을 거기에 막 뭐 막 재밌는 것도 막 써놓고 막 그런 거 할 줄 몰라. 얘네 둘이 찍어줄게. 저도 이제 운동 삼아 오늘 안 돼. 진짜 운동 되겠다. 그치, 엄마 저기 다 보이잖아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메이에서 뭐 이렇게 방송도 몇 개 찍고 그랬어요. 어, 하나. 우리 스케프 이거 엘사베 그거 모델로도 뭐 찍었네. 제가 그래서 무슨 숲이야?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그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회차를 가장 재밌게 보셨죠? 맛없고 그림 감사합니다.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 주십시오. 쿠폰을 스캔하신 후 등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저녁 진수성천 비빔면 복숭아 그리고 무한도전 완벽 완벽. 너 혼자 뭐 먹니? 마야. 뭐 먹어?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아, 민망해. 안 먹어. 처음 본다, 이게. 되게 크다. 뭔가 귀엽다.
손 아프시겠어. 아니, 손 한번 재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디야, 한국 맛이야? 한국의 맛? 되게 한참 되게 터질 것 같아. 맛있어? 와, 맛있어? 아이스크림 좋아요. 라면 이런 거 줄 줄 알았는데. 아, 라면 맛있겠다. 한정판도 없나? 열라면. 그러면 정육라면 나은이 너? 나 지금 데미그랑 인스타그램으로 얘기하고 있어. 아, 그래? 갑자기 나한테 메신저 먹어. 치즈를 뿌려야 되는데. 아, 너도 오면 좋을 텐데. 내일 뭐해? 아, 내일 데이트야. 아, 내일 안 먹어도 이렇게 또 빨리 10개월을 참아야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. 근데 은근 쉴 생각이 안 났대. 옛날에 그 마약 탐지기원 그 썰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만 우리 빌려주면 안 돼? 한번 살다 나간다. 애기 아빠 어디 갔어? 아, 왜? 와, 여기 모라기까지. 아, 셀카를 찍자. 저는 아이스크림 피지사이언티라는 곳이고요. 저희는 네 가지 맛을 구매했답니다. CB&J 벌스데이 케이크, 피스타치오, 그리고 자스민 앤 망고 패션프루트. 와, 씨, 어떻게 다 기억했어? 와, 정말 끝났어? 대단하네요. 아니, 안 끝났는데요? 조금 이따 전해드릴게요. 네. 와, 집에 그럼 무슨, 아, 속삭여야 돼? 얘는 괜찮으니까. 자기야. 나의 개맛이. 7, 8월에 다 골프 치고 그거 다 스트레스 푸는 건 내가 7, 8월에 다 풀게 해주는데 어제도 만난 김동규 오빠랑 왜 오늘 둘이서 술을 또 먹어야 돼?